올해 첫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돼서 다음 달 8일까지 13일 동안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첫 임시회였던 만큼 우영훈 도전과 김광수 교육감의 업무 보고에 이어서 교섭단체들 대표 연설도 이어졌습니다. 자삼에 대해서는 성토가 이어졌고 이공항에 대해서는 양 당 간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항공사의 갑질 상수를 질타했고 올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자입니다. 제12대 제주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개회됐습니다. 추진하려는 정책들이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빈 수레가 되지 않으려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정책과 정책 사이에는 힘겨운 삶이 현장이 있음을 명심하며 올해는 도민 앞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잇따른 4.3 흔들기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또 이공항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기 전에 지금의 갈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다양한 갈등 해소 방안을 통해 국책 사업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 제2공항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가 전제된 이후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충용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2공항은 제주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순수 민간 공항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일각의 군사공항 추진은 매우 악의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제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제2공항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의 즈음에 오영훈 지사는 올 한 해 주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제주 김포 왕복 항공권이 25만 원을 넘는 등 항공사의 갑질 상술이 등장하고 있다며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고 올 상반기에 택시와 버스, 종량제 쓰레기 봉투, 도시가스 소매 요금 등 지방 공공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15분 도시와 공공 분양 주택, 버스 노선 통폐합, 1차 산업 개혁 등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익 노선을 독과점으로 운영하면서 정작 도민의 이동권 배려는 뒷전인 항공사의 일방 통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동권이 법률 등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는 다음 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점검하게 됩니다. KCTV 제주방송은 매일 상임위별 주요 업무 보고 실황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